서울 수색역에서 직원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일부 열차 운행이 열흘가량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경의선 전철은 정상적으로 다니지만 승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북부의 일반 열차 출발 기지인 수색역. 수송 사무실이 있는 건물 2층을 올라가는 계단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제 수색역에서 열차 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양성 판정된 것을 시작으로 오늘 오전까지 모두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역 전체를 방역 소독하고 수송과 직원 전체를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 편성이 차질을 빚으면서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장항선 새마을과 무궁화호 등 열차 16편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전철 경의중앙선은 이번 확진자들의 동선과 겹치지 않아 정상 운영됐지만 시민들은 불안했습니다. 저 출퇴근하는데 불안하죠. 일단 집에 또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혹시 가족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조심하죠. 서울시는 역학조사 결과 해당 수송 업무 직원들 사이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교대 근무를 하면서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였고 발열 확인, 유증상자 관리, 환경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또한 미흡하여. 시는 또 동료 직원들이 최초 확진자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이혜진입니다.